타 지금 4대 있죠? 네. 이 4대가 우리 통화체예요. 아,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차로 운전을 해서 3,000km를 올라가게 됩니다. 시발점입니다. 저에게 진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 난 독립이지. 어? 이제는 경연음에서 독립이지 뭐. 나는, 작곡. 별을 보면서 한번 써볼 수 있어. 이 넓은 땅덩어리를 정복하는 기분으로 발길 닿는 곳이 곧 내 땅이다. 아~ 힘을 우리는 합쳐야 돼. 네, 힘을 합쳐서 푸시 오케이. 남경 화이팅! 야, 아니 이거 초반부터 화이팅도 잘 못했지. 화이팅! 야, 덥다, 더워. 야, 나 피해서. 괜찮다. 좋네요. 아니, 이게 저기 카페지. 여기 공항이에요? 너무 이쁘다. 시외버스 터미널. 아니, 이게 카페야, 이렇게. 너무 이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저희도 이제 차가 빌려야죠. 와, 눈이 부시다. 이제 운전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교대교들 어디에서 가야죠? 오케이. 근데 저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모실 차 저기 파킹돼 있거든요. 사륜구동이요? 예. 오, 오프로드. 어, 어떤 차인지 궁금하다. 이건가? 어느 차? 사륜구동 차. 이거? 여기 멋있, 이렇게 멋있는 차를. 이거? 여기 멋있, 이렇게 멋있는 차를. 아, 지금 우리가 이제 타고 갈 차가 있대. 아니, 이거 뭐 3단지, 2단지. 바퀴를 봐봐. 이게 진짜 오프로드가 실감이 나지 않아요? 광폭 타이어에다가. 고고! 오,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어, 이상해요. 야, 이 핸들도 파워 핸들이 아니네. 파워 핸들 아니야? 파워 핸들이 아니네. 남자의 자격! 남자 죽기 전에 해야 할 백항장 중에 한 가지입니다. 벼랑가! 벼랑가! 오늘 인생도 높은입니다. 자, 이제 야. 야생으로 출발합니다. 2,000km! 대장정! 대장정! 대장정입니다. 대장정은 비포장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네 와 오셨던 1박 2일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예! 최고의 야생입니다. 글로벌 야생! 예! 야생 얼굴. 네. 그냥 내 자아를 찾아서 번글번글 번글번글 번글번글로 하여 출발! 출발! 일바! 아니야, 아니구나. 왠지 느낌이 번글번글! 예! 구박! 구박! 심해! 야! 화이팅! 수고했어! 아니 근데 아까 후진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후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나도 지금 헷갈린다. 이게 왜 백미러도 이렇게 돼 있고 있는지. 야, 형균아 졸리면 네. 어, 나 형 졸려요 이렇게 네. 얘기해. 그래, 얘기해. 조금이라도 졸리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일 운전하는 사람을 일찍 편안하게 자게 해준다든지 이런 특혜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특혜를 받고 그냥 운전하는 거 아니야. 무슨 특혜야. 그냥 느낌 되는 대로 느낌. 운전하면 된다니까. 그럼 난 거기서 있을까요? 또 뒤에 앉아서 싸우고 있어. 아니 그 분을 어떻게든 좀. 아니 진짜. 안 붙이나. 아니 내가 봤을 때 한 20년 된 노부부야. 감이 자연스럽게 교대가. 네 노부부. 아 맞아. 가자. 아, 예, 미소브로 실려로. 야, 이거 와이퍼가 켜졌어. 아, 예, 그래. 오, 야, 야, 이거 와이퍼. 야, 야, 위로 가야지. 아, 위로,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위로, 위로. 어머머머, 야, 야. 항상 좌회전은 바로 붙여서. 아니, 아니, 이 위로 올려야지. 나도 봐.
그걸 위로 올려야지. 아, 이게 또 오른쪽에 있구나. 아까 천천히 해. 아, 반대니까 그래. 의지인 경우에는 두 번째 카드로 가는 거야. 좌회전하지. 좌회전하면 완전 바짝 붙어서 왼쪽으로 가. 우회전 같은 좌회전은? 잡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어? 아, 깜빡이 아, 켜주고. 깜빡이 켜는 게 자, 우리는 뒤쪽에 있을 반대가 있으니까. 에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아, 니가 아, 갑, 아, 예. 쉽게 말하면 여긴 다 역주행으로 다닌다고 보면 돼. 아니, 이 평, 평야진 분들, 이 넓은 광야. 우린 평야 볼 테니까 넌 앞을 봐야 돼. 누가 진짜 시간을 따라가고. 어 진짜 이제는 진짜 전혀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없는 게 느껴져. 와 정말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다. 어? 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아 형 근데 형이 하면 약간 리액션이 생생정보통 느낌이야. 아 이거 방청객들한테 배운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 저희들이 맨 오른쪽인데 이 뒤에 보면 가로등이 없어요. 해 떨어지면 그냥 어둠이야. 어? 가로등이 하나도 없잖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진짜 야생이다. 설레도 설레. 지금 우리 지금 정말 이제 해탈 떨어지잖아. 그냥 어둠이야. 그치나? 어, 그건 나도 알아. 어? 해탈 떨어지는 의미라는 거야. 아, 이거. 지금 10분, 10분밖에 안 다녀. 전화. 전화. 여행할지는 몰랐다 정말. 내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 있잖아. 네. 챔 2박 3일 이 형이랑 여행이라고 생각했거든. 네, 이번 기회에 서로 앙금을 털어내고요. 네, 정말 친해지길 바래요. 아니야 앙금 없어. 야 지금 이게 공기가 거의 끝나가지고 공기는 접어드니까 땅에 촉촉함이 물기가 보이는 거야. 지금 비가 왔다는 거죠. 도로에도 흙탕물이 들어왔다 나가거든 지금. 색깔 자체가 이게 흙탕물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흙 자체가 이게 황토예요. 적토라고 이게. 이게 아니고 비가 와가지고 땅이 그때 비가 오다니 지금 얼마나 더워가지고 지금 이거 이걸로 가리고 있는데 비가 오다니. 도착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 아니야. 해 떨어지게 가야 된다니까. 아니, 라이트 켜고 가면 되지. 라이트 켜고 가면 되지. 아니라니까. 이게 불이 다, 야, 저기 해가 떨어져 버리면 산틀적이 달라지게 돼서 큰 사고가 나요. 천천히 가면 되지. 라이트 켜고. 아니, 그게 아주 답답하네. 텐트를 붙인다니까, 밤에 가면은. 그냥 차를 가도 어둠이야. 실흥이요. 사랑이나 치력이나 사랑은 괜찮죠 형님. 치력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아 어디 어디 그렇게 사실 시키죠 형님. 어? 메뚜기 봐. 와 괜찮아. 저 혹시 메뚜기 집 아니에요? 메뚜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이 정도 크기로 만들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 100년 걸립니까? 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요. 대략 한 뭐 1년쯤 안쪽으로. 예. 1년 안에 이렇게 만들어? 예. 개미가? 예. 와 이렇게 크게 되는데도. 아 근데 형태가 예예예.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형조한데. 네. 이 형태도 특이하지만 네. 이 개미 아니.